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이런 자세이진 않나요? 네? 오빠 왜 이래? 어떡해 이제? 아니, 너... 미인의 조건 중에 하나는 예쁜 턱라인이죠? 그런데 나쁜 생활습관으로 오는 체형의 불균형은 비대칭 얼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비대칭 턱을 바르게 교정해 예쁜 턱라인을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해볼까요? 교정 방법을 배우기 전에 내 턱은 비대칭인지 아닌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울을 보고 입을 벌려 아래 턱이 좌우로 어떻게 치우쳤는지 살펴봅니다. 혹시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왼쪽으로 턱이 돌아간 것이며 왼쪽의 근육들이 주로 당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좌우로 움직여보면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편하고 고개를 뒤로 넘겨서 귀 및 아래 턱 모서리를 살펴보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아래로 내려와 보이며 각이 져 보이는 오른쪽에 비해 왼쪽 턱 모서리는 둥글게 보입니다. 아래 턱뼈가 불균형하면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고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이명이 나타나기도 하며 이런 증상이 더욱 진행된다면 풍치 등 더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턱이 비대칭인지 아닌지 확인하셨나요? 만약 비대칭이라면 지금부터 강대영 교수님이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관리해보세요. 먼저 턱이 올라간 쪽의 근육부터 순서를 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비대칭 턱을 만드는 나쁜 생활습관도 고치고 알려드린 방법으로 꾸준히 마사지하셔서 예쁜 턱으로 동안 라인을 가꾸시기 바랍니다.